존재와 시간에 그것에 대한 글이 있다. 그것에 대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 신화 속의 인간을 염려라고 하이데거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글을 여기서 인용을 했어요. 이기상님이 이 책에서 하이데거가 표현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선보이고 있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존재와 시간에 인용된 부분을 보면 거기서 인용된 부분은 쿠라의 신화, 염려의 신화에 대해서 인용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어떠면 인용한 것을 다시 이기상님이 인용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염려가 강을 건너갈 때 그녀는 점토를 발견했다. 생각에 담겨 그녀는 한 덩어리를 떼어내어 빚기 시작했다. 그 염려를 의인화했죠. 이 퍼스니피케이션이 일어난 거죠. 염려를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염려를 인격화해서 염려가 그래서 염려를 주어로 지금 잡고 있는 거 주체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강을 건너갈 때 그녀는 점토를 발견했다. 점토는 흙이죠. 생각이 담겨 그녀는 한 덩어리를 떼어내어 빚기 시작했다. 빚어낸 것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유피테르는 주피터의 어떤 다른 발음이죠. 유피테르가 다가왔다. 염려는 빚어낸 점토 덩어리에 혼을 불어넣어 달라고 유피테르에게 간청했다. 유피테르는 쾌히 승낙했다. 염려가 자신이 빚은 형상에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하자 유피테르가 이를 금하며 자기의 이름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름을 가지고 염려와 유피테르가 다투고 있을 때 텔루스는 대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텔루스가 나서서 그 형상에는 자기의 몸 일부가 제공되었으니 자신의 이름을 붙일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염려가 작업을 시작했는데 유피테르가 혼을 불어넣어서 유피테르는 자기가 이름을 붙이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점토는 흙이기 때문에 대지인 텔루스도 이 형상에는 자기의 몸 일부가 제공됐으므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붙일 것을 요구했다. 주피테르는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이고 싶어하고 텔루스도 자기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고 염려는 염려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점토로 빚은 형상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 이제 이런 신화죠. 다투던 이들은 사투르누스는 시간인데 시간을 판관으로 모셨다. 판관이라는 말은 재판관이죠. 사투르누스는 다음과 같이 얼핏 보기에 정당한 결정을 내려주었다. 그대는 혼을 주었으니 그가 죽을 때 혼을 받고 그대 텔루스는 육체를 선물했으니 육체를 받아가라. 하지만 염려는 존재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염려는 그것을 그대의 것으로 삼아라. 그러나 이름 때문에 싸움이 생겼는데 바로 그것이 후무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호모라 불러라. 이제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신화죠. 우리는 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호모라고 했을 때 그 호모는 바로 흙으로 빚은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화에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어낸 신이 쿠라, 염려, 우수 신이었기 때문에 그 염려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인간을 자기 손 안에 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쿠라라는 용어가 염려, 우수라는 뜻이 있지만 우수의 신이라는 개념으로 디피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의인화했다고 하는데 의인화를 넘어서 신적인 개념으로 이 쿠라는 염려나 우수의 신이라고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을 흙으로 빚어낸 신이 구라인데, 구라는 염려와 우수이기도 하고 염려나 우수의 신이기도 하다니. 그래서 인간을 빚어낸 이 구라, 우수의 신, 염려의 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우수의 우수 또는 염려의 신으로부터, 염려의 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염려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인간을 자기의 손안에 잡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성서 이런 것을 염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신화에서도 드러났듯이 인간의 있음을 염려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인간의 있음은 염려라는 어떤 단어로, 이 염려라는 개념으로 파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하이데거가 어떤 가장 철학적인 부분을 여기서 신화하고 연결시켰죠. 그래서 단순하게 철학적인 개념을 발달시켜서 이걸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신화와 접목하면서 신화적인 요소를 철학 안에 가지고 와서 자기의 철학을,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삼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학문이기를 표방하는 철학이 하필이면 신화에서 그 근거를 끄집어 내었느냐고 불쾌하게 생각할 철학도가 있을 것이다. 흔히 철학을 신화에서 이성으로 넘어온 발전된 단계로 이야기한다. 보통 우리가 신화는 미토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성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신화에 매여서 살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성을 따라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근대화된 인간들은 근세 이후에 우리는 이성을 따르기 때문에 신화적인 그런 허무 맹랑한 얘기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철학적인 사이드로 하고 있는 하이데거가 자기의 이성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신화에서 그 요소를 가져와서 자기의 철학에 접목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화 단계로부터 이성으로 넘어온 것이 꼭 발전된 단계라고 볼 것이냐. 그래서 신화 단계는 묻히고 이성만의 가장 훌륭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생기죠. 신화는 이야기, 곧 인간이 꾸며낸 신들의 이야기이다. 로고스도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근거 있는 이야기이다. 미토스나 로고스는 설명이라는 점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미토스는 근거를 대지 않은 설명인데 반해서 로고스는 근거 있는 설명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도 근세인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화의 체계 속에서는 신화적인 개념과 설명 방식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근대인의 입장에서 이게 이성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생각할 때 신화적인 설명 자체가 허무 맹랑하다고 받아들여서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게 모두가 근거가 있는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또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성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힘이 있느냐, 아니면 인간 그 존재 자체를 파악할 힘이 이성에게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근세에 와서 이성 중심의 사회가 가장 발달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신화를 떠난 이성 중심의 사회라는 게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이 이성 중심의 사회가 정말 의미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재의 설명대로 한다면 여기서 미토스와 로고스, 신화와 이성은 그 둘은 다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과 연관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사는 방식을 이해하고 설명해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지적 존재이다. 인간은 로고스가 발달하기 전에는 미토스로 자신의 삶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로고스 시대로 오면서 미토스는 근거 없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천시하고 근거 있는 이야기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것이 로고스 이후의 시대적 특징이다. 여기에서 어떠면 우리가 아메리카 미국이 서구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샤머니즘에 의해서 그 질서가 잡혀갔다고 한다면 그때 그 샤만들이 가지고 있던 역할 속에는 치유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다 허무맹랑한 거 신화적인 거 근거 없는 거라고 미신이라고 봤는데 사람들의 사유 체계에 따라서는 그 실제 샤만들이 치유를 해내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샤만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서구인의 관점에서 봐서는 다 미신이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 과거의 사회 속에서 어떤 기능을 했던 신화나 지금은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그 사회 속에서는 상당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기능들을 해왔는데 그 기능들이 다 이성으로 봐서 다 근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될 부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신화 중심의 사회라고 한다면 그 신화는 대부분 신적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뀐 거죠. 우리의 이성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거 자체가 신화일 가능성이 있죠. 우리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화일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이성을 숭배하는 신화가 생겨난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사물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우주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서구 문명이 발달하면서 특히 근대에 와서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지금 발달된 과학 문명이 이 우주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볼 때는 이 우주의 정말 한 부분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우주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된 영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성 절대주의가 결국은 어떤 우리의 오만함을 키웠지만 그리고 한편에서는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지만 이 과학 문명이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하는 과학 문명인가 어쩌면 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하는 과학 문명으로 치닫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세계가 정말 어느 정도인가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도전이 이 속에 숨어있죠. 그래서 신화의 세계를 우리가 다 극복했다고 하지만 이성만 가지고 되지 않는 영역을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신화적인 요소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저자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반대로 되어버렸다. 즉 너무 이성 중심적으로만 살다 보니 경험, 실증 등 인간이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현실도 예전보다 훨씬 축소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실증 등 인간이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의 현실은 대폭 축소됐다는 얘기죠. 신화의 세계를 다 제거하고 우리가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것, 감각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이걸 인간의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는 인간의 현실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게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는 오히려 이성에서 신화로의 열망이 일어나게 되었다. 거꾸로 이성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오만하게 살던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한계를 자극하면서 다시 신화에 대한 열망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신화의 시대에는 인간의 언어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로고스 시대로 오면서 언어로 파악되는 것만을 인정함으로써 인간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보여요. 신화의 시대에는 인간의 언어로 파악할 수 없는 것,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 있음을 다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세계, 볼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고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로고스 시대로 오면서 언어로 파악되는 것만 그리고 실제 감각으로 할 수 있는 것, 언어로 파악되고 우리가 실제로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어쩌면 이 현실 자체가 굉장히 축소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도 볼 때 정신분석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도울 때도 언어에 의존했던 게 해석이죠. 해석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까지 감당하는 것은 정신분석의 영역이 아니라고 봤던 게 프로이드의 어떤 전통적인 정신분석의 태도죠. 그런데 이러한 클래식한 정신분석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데 이러한 클래식한 정신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클래식한 이론, 언어를 통한 치료만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프로이드 이후에. 근데 그 이론이 언어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그래서 현대에 와서 우리가 보드라인 환자라고, 경계선 환자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 사이카틱한 환자라고 이해되는 분들, 그리고 경우에 따른 심한 인격 장애,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언어를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언어에 의한 치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가지고 도울 수 없는 분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로고스 시대로 오면서 언어로 파악된 것만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 혹은 합리주의, 합리성, 합리성을 근거로 한 언어,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언어로 표현되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합리성을 넘어서는 영역,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 있는 영역, 이 세계는 우리가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지성을 통해서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함에 우리가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에서 서양의 신화에 대한 관심은 야스퍼스의 지혜, 불, 정치를 관장하는 신인 프로메테우스를 까미가 끊임없이 의식 하나만을 가지고 도전하는 시지프스를 롬바흐가 헤르메스라는 은닉의 신을 끌어들이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제까지는 있는 것만을 강조해왔는데 롬바흐는 헤르메스를 통해 감추어져 있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곧 시면을 부각시켜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려 한다.
서양의 역사를 표피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표피가 있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심연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심연을 심연으로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간직하며 그것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롬바흐의 헤르메스 신에 들어있는 메시지이다. 롬바흐는 바로 동양적 사유가 바로 그러한 은닉된 것과 관계를 맺어온 전형적 사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이 우리 이기상 선생님께서 과거의 어떤 신화 중심의 사회에서 어떤 이성 중심의 사회, 언어 중심의 사회로 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과거의 신화 중심의 사회로 그대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화의 중요성, 신화적인 요소를 우리가 현대에 와서도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동양사상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염려와 쿠라의 신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합리주의에 젖어 있고 이성 중심의 사고가 가장 과학적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가 아닌 것은 다 미신이고 그것은 다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 미신적인 것이라고 보거나 비과학적이라고 봤던 것 중에 과학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다 비과학적이고 믿을 게 아니고 그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고 모두 다 배척할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의 이성이 굉장히 전지전능한 이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맞는데 우리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세계의 극히 일부, 특히 정신세계에 관한 한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협소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성 지상주의로 갔을 때 어쩌면 우리가 더 황폐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죠.